자, 여러분들 안녕, 반갑습니다. 보겸이에요. 제가 7월 7일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? 문화는 한번 처음으로 해봤었는데 유튜브 채널로는 제가 방송으로만 진행하다가 2차 또 여러분 나는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그래픽 카드. 네, 어떻게 제가 요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많이 하는데, 네, 그게 또 게임이 차이가 좀 되게 높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그 사양 어느 정도만 돌아가나요? 배그 어느 정도 되나요? 제 컴퓨터 사양 이 정도 되는데 배그 안 돌아가나요? 예, 네. 사양 질문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뭔 개소리야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픽카드만 준비하려고 했으나 여름방학이기도 하고 옛날 생각나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. 뭐 말도 안 되게 무거워. 이거 뭐 슈퍼컴퓨터야? 뭐 김치냉장고 아니야? 네,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료 나눔으로 카비레이크 PC 준비했습니다. 당연히 프로브로 달려있고요. 제가 PC를 또 이번에 준비하게 된 이유가,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나눔한 거는 지금 두 번째, 2회차긴 한데, 제가 방송을 5년 정도 해오면서 여태까지 이제 친구들한테, 우리 시청자 가족분들한테 나눠들었던 이제 PC가 지금 20여 대가 돼요. 아, 근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도 처음이거든요. 처음에 제가 컴퓨터를 나눠드렸던 계기가, 아,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, 저도 게임 세대다 보니까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저 혼자 조금 동떨어지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구형 PC죠. 옛날 PC를 사용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뭔가 동떨어진 느낌? 약간 나만 조금 다른 얘기하는 느낌? 그런 얘기도 좀 받았었고, 좀 소외감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. 제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, 우리 구독자분들을 제가 다 도와드리진 못해도 제가 손 닫고 좀 여유 되는 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쭉 컴퓨터나 PC 이런 류로 좀 나눔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 이 PC를 받으시는 기준은, 저번 1차 보겸TV 그 나눔 때 정말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은, 좋아요 기준으로 제가 드린다고 했더니 어떻게 친구들 뭐 카톡 돌려서 좋아요 올리고 아니면은 약간 좀 막 무리수로 쓰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대댓글에 욕도 많은 글은 삭제가 되고, 예, 그런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. 저도 그 부분 정말 마음 아프긴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 진정성 있게 난 이 PC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냥 남겨주시면, 진정성 있게 쓰신 분께 이 PC를 제가 랜덤으로 드리는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. 당첨자 발표 시간은요,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면 12시 있죠? 12시 00시입니다. 그때 제가 랜덤으로 돌려서 당첨되신 분께 이 P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, 네, 이런 나눔 제가 여유가 되고 혼이 닿는 한 앞으로 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은 여러분들 보겸이에게 정말 가장 큰 힘이 되고요. 여러분들 사랑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